네, 안녕하세요. 조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션에서 이 세팅과 그 다음에 멤버 초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션을 이 프로그램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시고 이게 불러오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요 세팅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것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결제나 관련된 멤버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서 변경이나 그런 것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지금 현재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몇 개의 블록들이 남아 있고 현재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 할 거냐 이런 문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몇 개의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은 전번 시간에 말했듯이 이 블록이라는 것은 글 하나하나 그런 들 그다음에 리스트 하나들 뭐 게시판 하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블록이다 보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없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료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거예요. 그래서 이 노션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뭐 좋은 기능들 그다음 굉장히 편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쓰게 되는 건데 운영을 하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멤버가 추가되다 보고 이 프로젝트 단위로 사용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멤버 같은 경우 우리가 그이 언크리딕티라고 있는데 이 크리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매달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비용을 대신해서 낼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선물이죠. 쿠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5달러, 5달러 해가지고 비용들을 채워줍니다. 요거를 채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모바일이던, 그 다음에 웹 클리퍼던 그런 것들을 설치하시면은 달성이 돼요. 그리고, 다른 비용 같은 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용자들을 초대를 하면은 한 사람당 5달러씩 또 채워집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초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줘요. 나쁜 거죠. 나빠요. 자, 그래서 이제 2명 정도가 이렇게 받았는데 2명이 이런 식으로 5달러가 채워지는 걸볼수 있고 현재 이거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특정한 이메일 쪽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피 링크를 한 다음에 요 카피 링크 된 것을 이제 다른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뭐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다가 이걸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링크를 통해 가지고 가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좀 혜택이 있고 저도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용을 할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이제 빌링을 볼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플랜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프리 버전이겠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퍼스널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도 웬만큼은 다 사용합니다. 왜냐면 언리미티드 블랙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만들고 있고 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다른 사용자들의 요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어떤 관리자를 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팀 프로젝트 단위로 들어가요. 근데 팀 프로젝트 단위로 들어가면은 멤버당 이게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팀 프로젝트 단위로 해가지고 아까 저희들이 멤버에서 요 멤버가 이제 팀이 들어가거든요. 초대를 해가지고 이 팀으로 들어가면은 한 사람당 이제 8달러 정도. 그러면 3명만 초대하면 저까지 포함해서 38에 24. 그러면은 한 달에 적어도 24달러 정도 이상의 비용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 다른 여러분들이 뭐 같은 걸 수행하면은 또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커지죠. 그래도 한 달에 뭐 3만 원 뭐그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두 명만 같이 하더라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요걸로 했다가 이제 홈페이지를 어느 정도 저희들 포털 사이트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저도 아무리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하지라도 한 달에 3, 4만 원 정도 비용들이 계속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비용이죠. 네, 큰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 커넥티드 앱이라고 그 빌부터 볼게요. 빌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달러에는 차지가 되지 않을 건데 왜 차지가 되지 않느냐면은 아까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감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나하나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어플라이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적용을 시키면은 다음부터는 여쪽에서 이제 빌링에서 하나씩 하나씩 깎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해놓지 않으면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10달러, 저도 저번에 요거 비용을 측정 안 해놨다가 10달러가 결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를 해줘야 합니다.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보시면은 My Connected App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시 하나씩 커넥트를 하시면 돼요. 커넥트를 하시면은 어디다가 사용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임포트 할 때도 이렇게 이러한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냥 불러오시면 이렇게 하나씩 다 불러오게 되는 거죠. 요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5달러 정도 비용들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커넥티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요거를 이제 어디다가 쓸까요? 여기다가 하나 쓸까요? 여기 했을 때 지금 현재 커넥티드 구글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를 뭔가 추가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인베디드 쪽이 제일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있는데 미리 커넥티드를 하면은 구글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저희가 인베디드를 시키면은 얘가 알아서 이게 커넥티가 뜹니다. 커넥트가 뜨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제 구글 드라이브 쪽에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면은 바로 블로기 하면은 그것이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그래서 커넥티드를 하는 것들 관리가 바로 이쪽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 측정하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다크모드 같은 거 있는데 실제 이게 이제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다크모드 좋아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크모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다크모드로 되는 것이고 다른 사용자들도 만약 다크모드 형태로 보고 싶다고 설정을 하면은 이제 다크모드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양방향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적용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전 시간에 여기 밖에서 보이는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요 하나하나 상세한 것들, 블록이라고 얘기하죠. 그 블록에 대해서 어떻게 꾸미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